가운데로 자꾸 이동하지 마시고, 라켓 너무 들지 마시고, 허리 좌우 또는 상하로 움직이지 않게 공을 계속 치면서 내 각도에서 공을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연속적으로 공을 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회, 완벽한 찬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공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뒤로 약간 빠져서 오른쪽을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각도가 넓어지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빠져나가는 볼을 잡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쓰면 공이 저기 멀리 거리를 두고 빠져나가기 이전에, 각도가 멀어지기 전에 공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자, 뒤로 빠져서 준비를 하고 내 파트너가 때리는 공을 보면서 두 번째 자리를 잡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이드 쪽으로 공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면 조금 더 이쪽으로 위치를,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빠져나가면 가운데 쪽 자리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의 자리를 잡아서 이 뒤쪽이나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볼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쪽에서 만약에 못 잡더라도 내 파트너가 이쪽에서 때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건 이제 제 파트너가 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쪽 삼각을 다 처리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한글 치면 꼭 내가 친 방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움직여주세요. 가운데로 절대 들어오지 마시고, 사이드 쪽으로 치고 나서 가운데로 들어오지 마시고, 공을 계속 각도를 맞추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공이 날라오면 나가서 공을 쳐서 사이드로 보내면 사이드 각도를 다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운데로 치면 가운데 쪽에 각도를 잡아주시는 거죠. 조금씩 전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운데 쓰지 마시고 약간 앞쪽으로 전진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 이제 이렇겠죠? 날아가는 뽀. 자, 땅! 땅! 하고 못 들어가느냐. 자, 땅! 땅! 하면서 이렇게라도 들어가는. 그럼 앞으로 들어가면 이제 앞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잡으면서 앞에 뜨는 거를 처리를 하는 건데, 뒤로 빠져나가는 거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파트너가 빠져나가는 거를 처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에 사람은 연속으로 계속 잡으면서 앞에 거를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해야 되나?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허리 움직이지 않는 것. 허리를 계속 세워서 공을 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게 무너지면 다음 공을 칠 수가 없어요. 땅! 하고 치면 바로 공이 날아오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순간 공이 벌써 이동을 할 거예요. 이동을. 그러니까 상하 운동을 많이 안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지나가는 걸 칠 때 이렇게 위로 뜨시는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이렇게. 이거를 위로 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빠른 스텝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만큼 앞에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공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빠른 스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 자, 논스톱으로 바로 점프를 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프. 근데 그 점프를 어떤 점프냐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점프가 아니라 바닥을 쓸고 간다는 느낌. 바닥을 아주 빠르게, 튼튼하게 붙어서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자, 준비. 빵. 자, 준비.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바닥을 쓸고 가죠. 해놓고 다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팔을 잡아서 가운데다 쳤다. 자, 땅, 땅. 각도를 맞춰주죠. 자, 하나를 치고 사이드 쪽으로 내가 계속 공을 몰았다. 자, 땅, 땅. 이런 식으로. 자, 땅, 땅 하면 또 공이 내 범위 안에서 계속 놓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가운데로 자꾸 이동하지 마시고, 라켓 너무 들지 마시고, 허리 좌우 또는 상하로 움직이지 않게 계속 공을 계속 치면서 내 각도에서 공을 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그러면 연속적으로 공을 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회, 완벽한 찬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를 쳐서 끝내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를 치면 연속적으로 세 개를 친다고 생각을 하시고 게임을 하시든지 연습을 하시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앞에서 잡으면 이거를 내가 쳐서 상대방을 세게 쳐서 상대방이 못 치게 만들어야 돼, 아니면 또는 세게 쳐서 뭐 상대방을 뚫고 지나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코스 코스 보면서 공을 툭툭툭툭 빠르게만 눌러주시면 분명히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에 완벽한 찬스가 났을 때 끝내는 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 생각과 반대로 공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뒤에서 파트너가 그거는 다시 공격을 유지할 수 있게 쳐주는 거. 연속적으로 친다고 생각하시고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